100만 원에 상금해 드립니다. 되게 값지게 쓰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 이거 입고 왔네. 입고 왔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버님, 이거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내 호주에 사온 거야. 네, 네. 나도 보고 있네. 언니야, 빨리 써봐. 안녕하세요. 저는 디어울 김내시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치? 전파해봐. 여보 주인공님. 웃어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울 재밌게 보세요. 다음에 오면 같이 고기 먹고 먹으면서 같이 하고 마시러 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또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생 드라마로 꼽는 또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노희경 작가님께서 후반부에 터질 영옥의 이야기는 한지민이 아니면은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어, 야. 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뭐 최고의 찬사죠. 네, 너무. 근데 작가님이랑의 인연은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07년 때부터 뵀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쌍둥이 언니로 나오신 배우분께서 이제 실제 다운증후군 친구이기도 맞아. 하고 뭔가 좀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너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었죠. 우리 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언니로 나오셨죠 정은혜 씨도 아, 참 그 연기를 네, 진짜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또 은혜 씨께서 그 사실은 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극 중에서 실제로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좀 그 지민 씨가 이제 오열하는 모습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탔을 때 그림이 탁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카메라 세팅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 볼 때부터 이제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네. 그간에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 재능을 발견했었던 건 아니고 그 친구 역시도 진짜 드라마 속 영희 역할처럼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조현병도 실제로 알았었고 누군가와 시선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고 그랬던 친구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4천 명의 얼굴을 실제로 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 대본상 사실 제가 마지막에 눈물이 터져야 되는 씬이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 처음부터 막 올라오니까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 우는 것부터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거부터 엉엉 우는 거부터 촬영하고 다시 좀 추스리고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저 역시도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먼 이제 친척 조카 중에서 다운증후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가 조금은 어렵고 이렇게 눈 마주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까 이런 지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 대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조금 사랑으로 은혜를 감싸주고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프로처럼 잘하게 되더라고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현장에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편해지고 가끔 저를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나간다면 이 발달장애 친구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금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진짜 잘해내고 싶었고 그 영희라는 친구를 만난 게 진짜 이 드라마로서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 네.
홍보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뭐요? 얘기하세요. 뭐죠? 뭐 어떤 거죠? 그 네 얼굴. 네. 네, 그죠? 말해도 돼요? 근데 그때도 있으려나? 은혜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또 그 다큐 영화. 네. 은혜 씨가 2017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좀 담은 얘긴데.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골치 아파. 그놈 인기가. 저는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계속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얼굴.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조금 더 관심 받고 사랑 받으면 은혜 씨 같은 이제 발달장애 친구분들이 좀 더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관심이 필요하니까 꼭 안 나갈 수도 있겠다, 그쵸?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을 캐릭터 은혜 씨.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언니 맡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방영 끝나고 바빠졌어요. 그놈 인기 때문에 영호가 아니 지문 언니 같이 연기도 하면서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내 생일날 파티도 재미있었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희 생일 축하합니다. 드라마 촬영 잘 하셨습니다. 와. 또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고 사랑해. 드라마의 마지막의 자막인 많은 분들한테 여운을 좀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라는 그 메시지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민 씨는 좀 행복하세요? 요즘요? 왜 망설이지? 네, 언제 행복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죠. 네. 이거 사실은 뭐 24시간 뭐 계속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뭔가 대단한 행운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좀 무탈한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무탈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니까요. 그렇죠. 좀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이별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요즘 들어서 좀 주변에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오랜만에 뵙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친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저는 친할머니가 키워주셔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했었어갖고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까 봐 안 말하고 싶었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너무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다시 못 본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같으신 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이게 한 해 안에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 두 분이 또 연락을 하시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뭐 사실 좀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네. 친구가 됐어요. 친구예요. 저희 동갑내기 친구. 네. 아 그렇구나. 네.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친구 된 지. 아, 네. 아 조셉을 통해 좀 들었는데 지민 씨가 또 이제 우리 유키즈를 또 굉장히 좀 즐겨 보신다고. 네 옛날에 막 길거리에서 네. 마주치는 분들이랑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럴 때부터 네. 진짜 팬이었었어요.
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지민 씨가 뭐 홍보 이슈가 없어요. 드라마도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지민 씨를. 네, 아무 홍보 목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요즘 일도 없고 한가해서 네. 나왔어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끝나고 여행을 좀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일도 할 겸 언니가 살고 있어가지고. 아, 어디 네. 다녀오셨습니까? 호주에 다녀왔어요. 네. 홍보대사. 네, 홍보대사가 되고. 아, 지민 씨가 또 호주 홍보대사예요. 네. 야, 제가 또 그렇다. 호주하고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어, 있으세요? 제가 첫 CF로 호주 가서 찍었어요. 어, 아, 어떤 광고예요? 그 맥주 광고. 맥주 광고를? 제가 처음으로 찍었어요, 처음으로. 당시 저 완전 뭐 그냥 무명인데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하셔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인연이 됐던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언니하고 이제 조카도 좀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많이 쉬고 거긴 공기가 또 좋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호주 어디 있었습니까? 시드니. 아니요, 브리즈번에. 브리즈번에 네네네. 있었구나. 아. 혹시 뭐 홍보대사시면 이제 막 친구니까 뭐. 뭐 할인권 얘기하시려고 야, 추접수업 진짜. 내 스스로가 너무 작아졌어요, 순간. 아니야. 네. 내가 루트는 짜줄게. 아, 루트는? 루트는. 아, 맛집이랑. 어, 그쵸. 와인 좋아하잖아. 아, 와인 좋아해요. 그래, 아. 예전에 보니까 비싼 레드와인 좋아한다고. 아, 제가요? 아, 맞아요. 그렇죠. 아, 맞네. 일단은 저는 어디 뭐 품종이 뭐예요가 아니라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아, 그래? 어, 그 가격? 어, 좋아요. 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도 명품 이런 클러치를 네. 새파란 걸. 네. 맞네. 그래, 맞네, 그거. 맞네. 그 H사에 네, 맞아요, 네, 그거를 맞아요. 계속 이렇게 들고 다녀가지고 네. 공항에 가는데 면세점이 있잖아요. 네. 그 매장을 보는데 이제 새옷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브랜드를 보면. H사에서도 한번 전화를 했대요, 새우한테. 아, 진짜? 자제해달라고. 네, 자제해달라고. 아, 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좀 자제해달라고. 아, 그렇죠. 뭐, 또. 좀 예능에 대해서 조금 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지민 씨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열려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제작진 쪽에서 요 아니, 얘기를... 늘 시키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한다면 어떤 예능을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유키 같은 프로그램. 아, 그럼 새우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건 아니지. 네. 아닙니다. 뭐 또 혹시나 또 만약에 저를 대체할 누군가가 있다면 해야죠. 네. 네. 거짓말 하시는데? 괜찮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아, 자기 자리 내줄 생각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 재밌네요. 올인해서 이제 송혜교 씨 그 아역으로 네. 데뷔를 좀 하셨는데. 잘하진 못해서 너무 못했고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했지만 그냥 운이 좋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제가 이제 너무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연기가. 그리고 스태프분들은 잠 못 자시고 잠 못 주무시고 계속 촬영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계속 늦춰지니까 제가 다 망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는 게 무섭고 싫었었어요. 모두 저를 제 눈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대사 틀면 너무 죄송한데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현장에서만큼은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한없이 낮게 되고 제가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던 시기였어서 그래서 현장에 좀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산 통해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사실 요즘 이제 이산은 이서진이다 이준호다 이렇게 파가 좀 나뉜다 그래요. 나눠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네. 이준호 씨가 또 이제 준호 씨가 올라오는데 네. 한지민 씨에게 좀 이산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이서진 선배님이죠. 예. 네. 그렇게 믿고 싶지 않네요. 그냥 그냥 역사 속의 정조로. 사실 그 역사 속의 정조로. 네. 역사 속의 정조. 전혀 제가 아는 이서진 선배님과 정조는 매칭이 안 돼서. 정말 그 이서진 씨가 소위 말해서 츤데레의 네, 뭐 약간. 네. 아 왜요? 아 친하니까. 헛웃음을 좀 치. 헛웃음을 치셨는데. 아니 다른 분들한테는 뭐 툭툭하면 잘해주시긴 하죠. 네네 근데 맞아요. 저한테는 뭐 아, 전혀 없었어요. 괴롭히기만 하셨습니다. 선배님 누구랑 잘 친해요?
지민 씨도 뭐 진짜 수많은 또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영화 미스백. 어우 진짜. 이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네. 예. 야. 질척거리지 말고 그냥 먹고 가. 미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아동 학대라는 소재, 또 여배우 원톱이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투자나 배급사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개봉 전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네,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여성 원톱 영화라서 어려움보다는 그 역할을 제가 해서 투자자들도 막 빠지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배급사가 안정해져서 개봉이 계속 미뤄졌었죠. 아 맞아요. 네. 영화는 찍고 좀 상대적으로 맞아요, 좀 맞아요. 뒤에. 네네네. 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저한테 기대하시고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뭔지 알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투자자분들 또한 그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 점에 대해 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잘 해내야겠다라는 욕심과 마음이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배역을 위해서 이제 담배도 종류별로 좀 다 펴보시고 침 뱉는 역할도 하고 이제 뭐 여기 이제 역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가 끝나고 저는 알았어요. 제일 먼저 포커스는 담배로 가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등장 자체가 담배를 태우는 씬이었거든요. 네. 아,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해줘, 연습할 데가 없는 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만 만나면 저 한 번만 알려달라. 그리고 구석에 가서 침을 제가 뱉어보겠다. 이제 흡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면 이 영화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해서 진짜 예,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물고 있고 계속 이렇게 물고 많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포커스가 다 담배로 거기에 다 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그래서 끊으셨나 이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지금 끊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렇게 노력한 끝에 그 연말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주연상 이건 이제 휩쓸었죠 한지민 씨가 시상식에서 뭐 이제 우리 지민 씨가 울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감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봉하고 저희 막 1만 명, 막 2만 명 안 되고 매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화가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 더 잘 됐을까 막 이런 온갖 힘든 점이 많았었어요. 혼자 고뇌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해냈어 이런 느낌보다는 영화가 이 상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짧지 않았던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제게는 참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정말 다른 배우가 했더라면 벌써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 정말로 우리 스태프분들과 이걸 기다려주신 스태프분들한테 요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눈물이 정말 복받쳐서 났던 것 같아요. 예.